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비밀병기인 쌍두마차가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쌍두마차는 첫 번째는 전국 차원의 대규모 전산조작입니다. 두 번째는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위조 투표지가 제작되고 대량으로 투입됐습니다. 전산조작은 명확한 목표치인 지역구별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득표수와 득표율을 설정하고 이것에 맞추어서 대량으로 위조 사전투표지를 제작해서 투표함이나 개표장에서 투입됐습니다. 전산조작의 흔적은 전산장비 일체를 압수해서 포렌식 검증, 이른바 디지털 검증을 하면 쉽게 밝혀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사적으로 포렌식 검증을 거부했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전산조작은 투표자의 신원 확인이 쉽지 않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그리고 제외국민투표에 의해서 다수의 조작 증거물로 남게 됐습니다. 전산조작은 선거 데이터의 조작하기, 만지기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짜 맞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투표자 수를 거소 투표자라든지 선상 투표자라든지 제외국민 투표자 수에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거소 투표라는 것은 투표 현장에 직접 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한 투표 제도입니다. 여기서 범죄자들은 결정적인 흔적을 남겼습니다. 시스템 전문가 K씨는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엑셀 작업 정도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통계 시스템을 모두 다 다운로드 받아서 방대한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제보에 바탕을 두고 공병호 TV에서는 이미 두 차례 걸쳐서 비례대표의 경우 두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경우 선거 이전과 이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변한 전산조작으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다섯 군데, 서울시 동대문구, 부산시 북구, 대구시 남구, 동구, 북구를 이미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 방송에서는 인천시와 세종시와 강원도의 비례대표에서도 같은 전산 흔적이 발견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보도로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조작, 특히 전산조직은 완전 범죄가 어렵습니다. 숫자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선거 데이터에 있어서 선거 이전과 이후에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숫자는 확정된 유권자 수, 확정된 선거인 수입니다. 이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공식화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확정된 유권자 수는 선거 이전과 이후에 변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에 등장하는 거소 및 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등재자 수와 선거가 이미 끝난 이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시스템에 나타난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의 투표자 수가 다릅니다. 이두 자료가 다른 것은 바로 전산 조작의 중요한 대단히 유력한 증거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 이전에 확정 유권자 수 A라고 부르겠습니다. 선거 이후에 발표 유권자 수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곳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일단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1대 총선 비례대표의 경우 전국에 모두 35군데에서 이런 전산조작의 흔적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총 투표자 수는 135명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물론 선거 이전에 선거 이후보다도 더큰 수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5군데에서 135표 정도 차이 났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숫자의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숫자의 불일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특별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시 맨 위에 서울시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명이 있고 그다음에 선거 이전에 확정명부가 A로 표시가 있습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선거인 수입니다.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바탕을 둔 개표 결과가 바로 B입니다. A-B가 C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A와 B가 절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는 468명입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466명입니다. 2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시 북구도 선거 이전에 확정 명부상으로는 유권자 수가 289명입니다. 그런데 개표 상황표를 보니까 288명입니다. 1명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차이가 작다는 것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산 조작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산 조작과 실물 투표지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거소투표라든지 선상투표라든지 제외국민투표에서 숫자를 끌어다 쓴 증거들입니다. 대구시만 하더라도 남구는 선거 이전에 254명, 선거 이후에 253명입니다. 대구시 동구도 2명 차이가 납니다. 대구시 북구는 1명 차이가 납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623명입니다.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유권자 수 620명입니다. 3명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세종시 30명, 강원도 2명입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가 308명입니다. 반면에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는 307명입니다. 1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충북이 2군데, 충남이 3군데, 전북이 2군데, 전남이 3군데 이렇게 계속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경북은 경주시, 군위군, 김천시, 문경시 모든 곳에서 A,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하고 B, 선거 개표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 사이가 일치해야 되는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전국 35군데에서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의 국한에 볼 때 전산조작으로 아주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선거 이전에 확정된 유권자 수와 선거 이후에 개표 상황표에 나타난 개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면은 4.15 총선 21대 4.15 총선은 쌍두마차가 이끌었습니다. 거대한 전국 차원의 전산조작과 그리고 이 전산조작을 뒷받침하기 위한 위조된 투표지의 대량 제조 그리고 그것을 투입 이것을 우리가 쌍두마차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살펴본 것은 비례대표의 경우에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기준으로 해서 전산조작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점검으로서 전국의 35개 군데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